웹툰 시작할 때 처음부터 굉장히 큰 이야기를 생각해요. 이렇게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뭐 커다란 포탈에 연재되어 있는 그런 대형 만화들을 보고서 아 나도 저런 거를 그려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대부분 시작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웹툰에 대한 제작이 경험이 없이 그렇게 처음부터 장편을 기획을 하게 되면은 그 제작하는 시스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간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처음에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야기나 이런 것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간단한 단편부터 시작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. 이렇게 장편으로 가기 위해 단편을 만드는 거죠. 예, 웹툰의 연출은 약간 그 여러분이 오랫동안 봐왔던 출판만화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. 그 기본은 출판만화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 쪽의 문법을 좀 더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. 저희 단편 웹툰 수업에서도 그런 장면 연출이나 이런 거를 수업하면서 중간중간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직접 이제 뭐 학생분들 그 진행하는 공부 성향에 따라서 이제 직접 위에다가 이렇게 덧그리면서 실제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요. 그런 식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단편 웹툰 제작 수업은 총 6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,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에 오셔서 하게 될 일은 시놉시스와 이제 캐릭터 시트 등 시놉시스를 기반으로 각본을 짜는 시나리오 수업이 가장 먼저 진행될 거고요. 시나리오 수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은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콘티를 작성하게 됩니다. 그리고 콘티가 완성되면은 그 콘티 위에 이제 실제 원고를 제작하는 그러니까 스케치, 펜터치, 컬러링 그리고 편집까지 이 전체적인 원고가 제작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